초반에 아직 득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, 네. 괜찮죠? 그렇죠. 네, 자 이제 조금씩 정성민 선수가 좀 자기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좀 후회 없는 경기로 이번 좀 128강전을 치러내야 할 텐데요. 네. 이 와일드카드로 나와서 이 상위권 선수들과 치는 선수 중에 안 떨리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죠. 어차피 그건 기본으로 깔아놓고 호흡 조절 잘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데요. 자, 뒤돌리기. 네. 자, 이번에도 괜찮아요. 네. 속도 조절도 좋죠. 그렇습니다. 아마 긴장 많이 됐을 거예요. 이게 이런 조명에 또 카메라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 관중석이 관중들과 또 이제 VIP들도 앉아 있고 상대는 또 명성이 자자한 다비드 사파타란 그렇죠. 말이에요. 사실 쿠드롱 선수가 요즘 주춤하는 사이에 뭐 가장 핫한 선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네. 자, 비껴치기로. 아,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네. 흐름 좋습니다. 볼 터치감도 굉장히 지금 좋았죠. 자, 조금만 잘못해도 분리가 커질 수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. 긴장되면 저런 상황에서의 터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되죠. 그렇게 안 되죠. 네. 근데 지금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네. 참 당구는 참 신기한 게 스코어가 주는 안정감. 그게 최고예요. 많이 네. 쳐가지고. 내가 득점 좀 앞서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까? 근데 또 쫓아오면 또 긴장하는 거고요. 그렇죠. 네. 아, 좋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그 나이보다는 또 경험이 중요한 종목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방송 카메라 앞에 또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얼마나 많이 치러내느냐. 조재우 선수의 경우도 이제 PBA투어 합류해서 초반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? 그렇죠. 실력으로만 따진다면 뭐 최고의 선수라고 금방 또 모든 팬들이 우승을 금방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. 그게 쉽지 않았죠. 그렇죠. 지금 1세트에 정성민 선수가 맞는 거죠? 그때는 뭐 사파타 선수가 워낙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뭐 자신의 경기